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대비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방어와 그리고 손실 비용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손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의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었었던 내용들인 거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내용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숙숙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5월이 왔죠? 5월이 오면 이제 빨간 장미가 피는 장미의 계절인데요. 그러기 전에 벌써 길가에 아카시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향기로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께서 광명뉴타운을 보시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광명 11구역에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2024년도 4월 23일 날 2024년도 첫 정기총회를 조합원님들께서 개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광명 스피돔 경기장에서 함께 모이셔서 이야기 나눈 얘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광명 11구역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까요? 2016년도 4월 15일 날 광명 11구역은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2019년도 8월 29일 날 사업 시행인가를 얻으면서 2021년도 9월 13일 날 드디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얻었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마치고 2023년도 1월 12일부터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2024년도 3월 13일 날 드디어 악성 미이주자들의 명도 집행을 끝으로 조합원님들께 100% 이주 완료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도 2월 27일부터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계 설치 작업을 시작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철거가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는 그날까지 광명 11구역이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합원님들께서 모이셔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안건이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1호 안건으로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조합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일이었고요. 2호 안건으로 조합 전경 변경한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광명 11구역의 면적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그 내용을 조합 전관에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3호 안건으로 2024년 그리고 2025년 정비 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어떻게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4호 안건으로 2024년도 조합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1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짜서 집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5호 안건으로 정비사업비 변경 및 집행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광명 11구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다뤘고요. 6호 안건으로는요,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이 있었고요. 7호 안건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계약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8호 안건으로 저층부 1층 필로티 2층 필로티 3층 조합원 우선 분양 신청의 건이 있었고요. 9호 안건으로 해임총회 발의자 및 동조자의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참석자를 독려하는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에 대한 건이 있었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6호 안건인 사업시행 계획안 승인 및 신청에 대한 건은 광명 11구역은 2019년도 8월 29일 날 사업시행을 얻으면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변경안이 있었는데요. 광명 11구역은 대단지 아파트죠. 4,300세대가 들어오는 11-1구역과 11-2구역이 있는데요. 11-1구역과 11-2구역을 연결하는 연결 브릿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코너형 타입 평면도인 5구비 타입 그리고 74A타입, 74D타입, 84B타입, 84D타입에 평면도 변경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업시행 계획에 실었던 내용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이제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상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 엘리베이터를 어떤 쪽에 입지로 앉혀야 될지에 대한 위치, 그리고
11-2구역에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시행 3차 변경안에 들어있는 거였죠. 7호 안건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 계약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호 안건에 연결 브릿지 그리고 상가 엘리베이터 위치 그 다음에 코너형 타입 평면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용역비가 들어가겠죠. 그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호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층부 1층 그리고 필로티 2층, 필로티 3층에 조합원 우선 분양 신청의 건이 있는데요.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되고 철거가 거의 끝나면 이제 착공을 하는 단계쯤 되면 일반 분양에 앞서서 조합원님들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동호수 추첨을 하기 전에 저층부를 선호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 우선 분양 신청을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저층부 조합원 우선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동호수 전산추첨회에서는 제외가 되시는 거죠. 조합원 우선분양 신청은 미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1회 신청만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탈락이 되셨을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층을 선호하셔서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권리가액 순으로, 그래서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한번 신청을 하셔서 변경이 되시면 추후 변경이 불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9호 안건으로는 해임총회 발의자 및 동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의 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광명 1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2주까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2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이쯤에 광명 11구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조합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대비해서 조합에서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방어와 그리고 손실비용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손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의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었었던 내용들인 거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내용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현재 광명 11구역의 5구 A타입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4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5구 A타입의 매매가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은 4억 9천에서 5억 3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5구 A타입의 총투자 금액,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투자 금액은 8억 2천에서 8억 4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광명 11구역의 30평형의 타입, 74A 타입의 프리미엄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가,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광명 11구역은 아직 멸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를 내신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74A타입의 매매가는 6억 4천에서 6억 6천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투자 금액은 74A타입은 9억 5천에서 9억 7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84타입, 84A타입의 프리미엄은 5억 4천에서 5억 7천 정도의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요. 매매가는 7억 7천에서 8억 4천. 여기에는 이사비에 대한 금액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투자 금액은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 11구역에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이 되면서 약 1년여 정도의 계획을 앞두고 철거가 될 텐데요. 빠르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명 11구역은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뚝 소사 탄생될 거라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광명 11구역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철거가 되고 일반 분양 소식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광명 유탄이 다 지어지면 대장주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광명 11구역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광명 유타원에서 부동산 쑥쑥TV가 함께 했는데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늘 기억해 주세요.